대표팀이 제 눈에 되게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와. 나중에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또 성장을 해서 이재성 선수랑 월드컵도 같이 나가고 대표팀도 같이 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약간 포지션이 겹치지 않습니까? 약간 살짝? 맞아요. 축구는 강인이가 잘하더라! 아, 지금 살짝 불편해하는 느낌? 맞아요. 잘하죠. 인정해야죠. 예. 어떻게 해요? 근데 이재성 선수는 사실 그 측면 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측면에서 항상 희생하고 수비 열심히 하고. 갑자기 희생한 거야! 아니, 갑자기 수비를 어필하는 겁니까? 갑자기 수비를 안 돼. 아, 꼭지점 경쟁자. 아, 벤투 감독 솔깃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이재성 선수 근데 원래 대표팀에서는 그 윙어이면서도 중앙 쪽으로 많이 오고 이런 쪽 아닙니까? 네. 제가 또 그리고 10번을 달았잖아요. 네. 빨리 강인한테 주라고. 괜히 번호를 잘못 달아가지고. 번호 바꿔야 된다. 네, 번호를 바꿔야 된다. 아, 갑자기 수비형 윙어래. 네. 갑자기 수비형 윙어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10번을 몇 년째 달으셨죠? 아니요, 몇 년 안 달았는데, 이제 이번에 아시안컵으로 처음 달았는데. 아. 달자마자 벗으라. 네, 달자마자 이제. 야, 떼라! 예. 그래요. 10번 달 때는 또 청룡이 형 때문에 욕먹고. 아, 맞다. 10번 나니까 또 강인이 때문에 욕을 먹고. 17번 달았는데 이청용 선수 번호였었고.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랑도 비교 많이 되고, 네. 박재성 선수랑도 비교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수비력이나 이제 또 헌신적인 활동량 이런 건 박재성 선수 비슷하고, 이청용 선수처럼 이제 측면 굉장히 빠르고, 예, 네, 어시스트 잘해주고, 그리고 체형도 좀 닮았다는 얘기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죠. 이게, 17번 날다가 10번 내셨고, 몇 12번이 제일 무난한 거예요. 12번 골키퍼 번호 아닌가요? 아니, 저는 한 몇 번 단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조용하고 그냥 제 할 것만 딱 하면 되더라고. 12번. 네. 8번 주세종. 살짝 노력 붙일만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세종 형 정도면. 일단 형이 좀 깔아놓고. 형이 좀. 아, 하지만 8번은 비벼볼 만하다. 야, 한 끗 차이인데 7번하고 8번하고. 끝났어?